길바닥에 나서는 것이 두려운 사회가 한국 사회입니다. 유튜버도 마찬가지. 지가 뭘 안다고 남의 의사표현에 대하여 좌빨, 우빨, 빨빨대는 것은 한국 특유의 풍토병입니다. 서양에서는 타인의 유튜버 내용에 대하여 그런 비하 코멘트 안 합니다. 욕이나 상식 이하의 언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. 서양도 반대는 있지만 몰상식하고 무식한 언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한국은 의사소통의 공간이 삶을 피곤하게 합니다. 표현의 자유는 쏙 들어가고 온갖 사기꾼들의 천국이 되어 있고 그것을 검사 판사는 가두리 관리하듯 보호해줍니다. 하나만 예를 들면 버닝썬 경찰청장 이름까지 지목했는데 왜 수사, 기소를 하지 않죠? 이러면 안 됩니다. 이러니 검사 판사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절 매뉴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. 이제 여기가 한국이라는 말도 하기 무서워졌습니다. 조만간 일본 귀신에게 신사참배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얼마 전만 해도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일본인 앞잡이들이 없는 곳을 찾고 있어요. 미국 서부지역, 오클라호마, 오하이오 아니면 캐롤라이나 정도면 외놈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한국은 민주주의가 생명인데 이젠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.